구직자와 부인 기업을 연결하는 충청북도 최대 규모의 취업박람회. 일자리를 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방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2018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그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역 우수 중소기업과 열정과 패기 실력을 고루 갖춘 인재들이 만나는 자리. 취업에 대한 알찬 정보로 가득한 취업 박람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8 충청북도 취업 박람회. 충북 지역 일자리 지원 기관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충청북도와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청주고용노동지청이 주최했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어떻게 열게 된 건가요? 예, 오늘 취업 박람회는 도내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여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60개 기업이 현장 면접을 통해 1,3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도에서 개최되는 취업 박람회 중 가장 많은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의 특징, 우수기업 소개관이 따로 있습니다. 주력 제품, 복지제도, 조직문화까지 알려줘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실험실 기초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이 기업은요, 어떤 분야 또 몇 명을 채용하는지 궁금해요. 저희는 휴무드 실험대 전문 생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실험실 설치 전문가하고 전기 전문가 총 네 분을 채용하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구직자분들이 이 기업에 지원을 할 텐데요. 여기만의 그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실험실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 연구하고 변화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0년 이후를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늘 도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CEO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소개하는 특강. 구직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구직자들에 대해서 이 CEO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그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많은 구직자들이 그 현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리고 경영하시는 CEO를 모셔가지고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랑도 좀 하고 소개도 하면서 그 구직자들한테 좋은 취업 정보도 제공해주는 그 생생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의 강사는 취업 전문 컨설팅 기업의 CEO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회사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창업할 때 가졌던 생각이고요. 또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이 실직자나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듣던데요. CEO의 채용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기업에서 그 현장에서 바로 면접하는 시간도 있어서 바로 면접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면접 포인트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와, 정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취업 박람회에 직접 나오지 못한 업체들도 있는데요. 채용 정보를 한 데 모아서 보여줍니다. 이 중에 나의 일자리가 있을 수 있다! 구직자들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이력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간접 참여 업체에게 전달해줍니다. 이 취업난 시대에 좀 구직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면은 다 4년제를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에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 경쟁자가 많이 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취업 박람회를 오셔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으셨나요? 처음에는 별로 알지도 못했던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들 확인해 보니까 더 좋은 회사였던 많은 회사들이 많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꼭 취직하십시오. 네. 이제 채용 면접관으로 갑니다. 기업 부스를 업종별로 구분했고 안내 책자도 제공해서 현장 면접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긴장되는 1대1 면접 한번 지켜볼까요?
아르바이트하고 취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르바이트는 사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3개월간 수습이 되는 거고. 네. 아유, 지금 네? 예리하게 면접을 끝내셨는데요. 네네. 아, 사실 면접자들은 정말 떨리거든요. 네. 어떻게 면접 볼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근면한 성실한 태도, 요거 근태 여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취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에 그런 어떤 출결 유무나 이런 걸 좀 많이 보고요. 재취업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전 직장의 어떤 재직 기간이나 퇴직 사유 이런 것들을 좀 이직률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비중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 이 구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기 왔는데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셔서 여러 가지를 뭐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뭐 시키만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지원서를 내고 하시는데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든 잘한다는 건 하나를 특별하게 잘 못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일단은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을 선택을 해서 그 직업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업계 현황이라든가 어떤 이런 배경 지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취업에 임하면 그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블라인드 채용에 이어서 요즘은 인공지능 면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40분 동안 자신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럴 겁니다. 분명 제 조직에서 제가 역할을 분명 다 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 면접 결과가 나오면 컨설턴트가 직무 적합도를 분석해줍니다. 인공지능 면접이 참 신기한데요. 구인구직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취업 준비를 하시면 이력서랑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 이제 좋은 인재를 판단하시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력서를 접수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이런 AI 면접 기회를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AI 면접 기회를 제공을 해드려서 이제 정말 좋은 인재를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 사람과의 면접 단계에서 이 AI 면접을 참고자료로도 쓰고 계십니다. 이 면접관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떨리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마음껏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좋다라는 이제 평들이 있으실 겁니다. 야외 행사장에는 일자리 지원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취업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구직자들은 자신에게 딱 맞는 정보를 얻고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공기업 부스도 있었는데요. 지역 인재 채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요. 우리 지역 충북 음성으로 이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직자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정부 권고안보다 3% 많은 21%부터 시작해서 지역 대학 졸업자들에게 취업의 문호를 대폭 개방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보내고 저희들은 취업형 맞춤 교육을 함으로 해서 취업에 큰 도움을 주는 지역 오픈 캠퍼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신중년 일자리 또 단기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일자리 생깁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컨설팅과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력서 클리닉과 무료 사진 촬영을 거쳐서 메이크업도 받아보고 스타일리스트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이렇게 취업 준비를 체험해보면서 취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첫 출근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체험관도 운영했는데요. 특히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업 박람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직자 모두 일자리를 구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기대되는 더 내일 구직자 모두 힘내세요. 2018 충청북도 취업 박람회에서
지역 인재들의 실력과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취업박람회가 구직자와 구인 기업에게 희망의 열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